돈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초보자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보려고 예전하고 좀 다르게 편집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림빠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커팅 후드 코트입니다. 자, 먼저 원단을 잠깐 살펴보면 가위로 잘라도 올이 안 풀리는 원단으로 초보자가 도전하기 정말 좋아요. 정말 편해. 일단 해보세요. 거기다 울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따뜻해요. 요 한 겹인데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명품 되는 원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한번 패턴 한번 떠볼까요? 오늘 패턴은 후드 패턴만 정복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항상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패턴 룰이에요. 너무너무 쉬울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뒷판 먼저 한번 패턴 떠볼게요. 뒷판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품 나가고 진동 내리고 그 다음에 어깨 드롭 시키고 뭐 그런 정도일 거예요. 자, 기장을 44인치 센치로 111cm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인치에서 2인치를 빼니까 40 플러스 3인치 할게요. 그러니까 플러스 8cm 정도. 자, 뒷판 원형 패턴. 오늘도 66 패턴 원형으로 사용할게요. 뒷부분 목점에 딱 맞춰주시고 고정.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자, 허리 표시 쭉 해주시고요. 자, 품을 나갈 건데 오늘은 품을 2반 한 6cm 정도 나갈게요. 2반 2와 2분의 1 한 6cm 정도 될 거예요. 6.5 정도 6cm 나가고, 자, 원형에서 오늘은 2인치 진동을 나간 거에 반이 아니라 드롭을 시킬 거기 때문에 내려줄게요. 얼마? 2인치 5cm를 내려줄게요. 2반 6cm를 나가고 2인치 5cm를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품 나갔죠? 자, 그 다음에 똑바로 H라인으로 똑바로 그려줄게요.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드롭시키는 거, 자, 여기서 반인치 정도 직선에서 그대로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쭉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형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뜰 거예요. 자, 여기가 어깨고 여기서부터 3과 2분의 1. 자, 그러면은 9cm, 3과 2분의 1 나갈게요. 3과 2분의 1, 9cm, 여기가 9cm를 나가서 직각을 맞춰주시고, 여기 아까 나간 데랑 연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자, 목 부분은, 반인치 정도 옆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밑으로는 반인치, 그러니까 1.2cm 정도 되겠네요. 밑으로는 4분의 1, 0.6 정도 내릴게요. 4분의 1, 0.6cm 내려서 암홀자로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골씨가 될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자, 우리가 여기 밑에 3인치, 8cm를 붙일 거니까 3인치서부터 위에 부분 12반, 여기가 12반, 23cm 정도가 트임을 잡을 거예요. 트임, 여기가 트임이에요. 트임, 12반, 23cm가 트임으로 딱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이 다 끝났어요. 한번 잘라 볼게요. 자, 그럼 앞판 패턴을 떠볼 건데, 앞판 패턴은 중심이 2인치 낸단분이 있으니까 낸단분을 먼저 하시면서 떠볼게요. 앞판은 이 옷에 낸단분을 2인치 5cm를 줄 거예요. 2인치 5cm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2인치 5cm를 낸단분을 주신 다음에, 자, 뒷판 여기 부분에 중심, 이게 중심이에요. 그죠? 요게 중심을 딱 맞춰줄게요. 밑에도 직선으로 딱 맞춰주시고, 위에도 직선으로 딱 맞춰줄게요. 자, 뒷판이랑 맞췄으면 고정해 주시고,
자, 허리선이 뒤칠 거예요. 그럼 허리선 카피. 자, 다트를 또 요번에도 가슴 다트 안 잡을 거면은 요만큼 분량을 내려주라. 그죠? 다트 분량을 내렸어요. 그리고 카피. 뒷부분 비치는 거를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앞판뒤판 품 여유 같으니까요. 이렇게 카피. 자, 이렇게 뒷부분은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트임도 표시해 주시고요. 반인치 나가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부분 여기만큼 쟀더니 5인치 13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5인치 13cm 표시. 자, 그 다음에 3반 나갈 거예요. 9cm 나갈 거니까 여기가 3반 9cm 나가서 직각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요선하고 뒷판 요선이랑 맞게끔 해서 선을 연결시켜 줄게요. 자, 종이를 붙일 때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후드 패턴부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고 보셔야 돼요. 여기 후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간 목점에서 선을 여기랑 딱 맞춰서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1 3cm 정도, 141 3cm 정도 올라간 거예요. 141 3cm 정도 여기서 올라갔어요. 요 선이랑 평행하게끔 요 점이랑 맞게끔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선을 여기 평행하게끔 긋고 141 3cm 정도를 여기서부터 올라간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뒷목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뒷목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넓이가 얼마냐면은 여기를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343 9cm 정도 여기를 딱 쟀어요. 여기가 뒷목이에요. 뒷목. 뒷목을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이 이렇게 평행하게끔 올릴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끔. 요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나간 점에서 평행하게 올린 다음에, 반인치 정도 크게, 이렇게 크게, 여기서 2분의 1 정도 크게, 1.2cm 정도 이렇게 나가주세요. 똑바로 온 데서 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선은 지금 모든 선 쭉 연장해서 쭉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쭉 요선은 쭉 올라갈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자, 아까 안목 있죠? 요 안목에서부터 17반 44cm 정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반, 그러면 한 44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목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반 44cm 정도를 딱 놓으시고, 자, 여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여기 선이랑 여기랑 이렇게 있는데 곡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크로스, 여기 끝에서부터 한 2반 6cm 정도,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2반 6cm 정도로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굴려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나간 데와 이렇게 굴려줄게요. 반인치 정도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1.2cm 정도, 2분의 1, 그러니까 1.2cm 정도 내린 다음에 후드 여기서부터 오던 애랑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부터 2인치, 여기서부터 5cm, 2인치 5cm를 여기서 나간 다음에 직각을 딱 맞춰서 그리면 목 부분 여기 부분이랑 딱 맞을 거예요. 자, 이, 자, 이렇게. 자, 그럼 잘라 볼게요. 후드 패턴 지금 뜬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때문에 저 림빠가 일주일간 무료 패턴을 올려놓고 있잖아요. 자, 무료 패턴을 때 사서 내가 한번 떠보고, 아, 림빠가 이렇게 떴구나, 아, 이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무료 패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부분 3인치 붙여주기로 했죠. 기장 짧으니까 3인치 8cm 정도를 붙일게요.
자, 그럼 소매 패턴 한번 떠볼 건데요. 오늘 어깨 드롭되는 거에 소매 뜨는 거, 예전에는 반을 접어서 이렇게 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쉽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좀 더 쉽게끔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은 딱 이렇게 한번 접어 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선을 하나 딱 그려 주시고, 이렇게 딱 선을 하나 이렇게 평행하게끔 하나 그려 주세요. 이렇게. 자, 중심에서 2인치, 5cm 올라간 다음에 또 얘도 선 하나 딱 그려 주시고요. 자, 얘도 이렇게 맞춰서 그려 줄게요. 두 개를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카피를 해볼게요. 자, 쭉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가 중심. 요 선에 맞춰서 여기랑 만나는 데는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선이랑 여기랑 만나는 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쭉 오다가 일로 갈게요. 자, 원래는 일로 갔잖아요. 일로 갈게요. 그리고 자,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렇게 쟀더니 센치로 5.5cm가 나왔어요. 5.5cm. 여기는 5.5cm 똑같이 5.5 여기가 됐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랑 체크를 했더니 7cm, 여기가 7cm가 나왔어요. 자, 7cm가 나왔고 여기랑 딱 쟀더니 7cm가 여기가 됐어요. 여기 얘랑 같은 거. 요 선에 나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소매 기장은 20인치 정도 놓을게요. 20인치 정도. 드롭됐으니까 위에 3반 빼고 한 20 정도 놓을게요. 살짝 긴 듯한 게 좋을 것 같아서 20 놓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자,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13.5, 5, 4, 1. 13.5. 여기도 그래서 13.5를 딱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과 2분의 1. 그러면 센치로 27cm 정도가 소매통으로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 자, 요렇게 하면 소매도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커팅 후드코트는 그러니까 원단을 놓는 방법은 앞판, 뒷판, 한판에 놓고 뒷판 위에 소매 이렇게 배열하면 요척은 한 두마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원단을 반으로 접을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끈감을 빼고 접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시접 주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소매, 몸판, 밑단, 앞중심은 커팅만 해서 놓을게요. 시접을 안 주셔도 되고요. 옆선과 어깨 앞에서 뒤로 넘어가서 위에서 4분의 1로 스티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분의 1만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암홀하고 소매 둘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옷처럼 박아서 갈릴 거기 때문에 2분의 1 주시던 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후드 넘어가는데도 한쪽에서 한쪽을 위에 올려서 4분의 1로 때릴 거기 때문에 양쪽 다 4분의 1로 시접을 줄게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요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오늘 낫지를 넣으시면 안 돼요. 가위로 이렇게, 트임 있는데 낫지,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항상 초코로 앞뒤를 다 표시해 주시는 거. 낫지 주시면 굉장히 옷이 이상해지니까 안 돼요. 자, 커팅 원단을 자르는데,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앞중심 삐뚤삐뚤 돼 있으면은, 옷을 완성하고 나면은 내 손을 원망할 거예요. 아, 좀 더 예쁘게 자를 걸. 이렇게 원망을 하실 거예요. 자, 원망을 안 하시려고 그러면, 자, 제가 자르는 거 자, 이렇게 봐드릴게요. 가위로 자를 때 살짝 밀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살짝 밀면, 그럼 옷이 딸려가는 걸 뒤에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밀면서 자르면 이게 이렇게 탁 밀려서 자르고 있는데 이게 왜 가위가 예쁘지 않지? 자르면 자르고 이러면은 삐뚤삐뚤 돼요. 근데 자르고 밀고 그러면은 뒤로 안 도망가게 뒤로 잡고 자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실 건데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되겠죠. 자, 지금부터 미싱을 해볼 거예요. 미싱은 너무 쉬워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에? 그래도 우리 초보자님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먼저 잘라주신 원단을 앞판을 뒤쪽에다 이렇게 겹쳐서 위에다가 앞판하고 어깨 부분은 위에다가 겹쳐서 4분의 1, 그러니까 반인치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 겹치신 다음에 4분의 1로 위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똑바로 이렇게 박기 위해서 똑바로 이제 스티치 한 눈금 그 노르발 있잖아요. 노르발에 이렇게 반쪽 눈금만 딱 놓고 쫙 박아주시면 되는데 저 립발은 스티치 노르발 4분의 1짜리 스티치 노르발로 쭉 직선 박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틀리지 않고 쭉 똑바로 갈 거기 때문에 4분의 1 스티치 노르발을 사용했습니다. 자, 트임까지 쭉 박아주시고 트임에서 도매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깨도 박았고 이렇게 박았으니까 후드 부분을 딱 박아주세요. 근데 후드 박을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다 얹혀서 이렇게 쭉 박잖아요. 쭉. 근데 반인치로 한쪽에다 반인치를 표시할 거고 이렇게 올려놓고 4분의 1을 쭉 박으실 거예요. 자, 박으실 때 표시가 중간에 이렇게 딱 표시들을 안 해놓잖아요. 그걸 쭉 박다 보면 끝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100% 차이가 나니까 자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두 개 겹쳐졌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듬성듬성 이렇게 표시를 딱 해주세요. 앞뒤로 이렇게 딱 표시를 딱 해주신 다음에 딱 얹혀놓고 이제 그 표시된 부분을 딱 맞추면 끝에까지 가서 딱 맞을 거예요. 그 부분 미싱할 때 후드 요 부분 꺾어 돌아가는 부분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 부분 잘 박아주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매 달면 끝나요. 소매 달기 끝나는데 소매는 그냥 우리 미싱하듯이 딱 반인치 시접으로 쫙 박아주시면 돼요. 어깨인데 소매인데 어깨 박을 때는 근데 소매에 낫지하고 어깨 낫지를 딱 먼저 박으세요. 그 다음에 항상 소매가 이렇게 제꼈을 때 소매 부분이 위쪽에 올라와야지 돼요. 그래야지 살짝 밀면서 이세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고기이기 때문에 살짝 밀면서 이렇게 박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당기면서 박으면 끝에 가서 안 맞으니까 위에 있는 애는 살짝 밀듯하게, 아셨죠? 먼저 이렇게 소매 부분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쫙 다려주시면서 갈라주시고 몸판 전체적으로 크게 다릴 건 없을 거예요. 잘 안 구겨지기 때문에 다릴 건 없는데 말무리로 살짝 다려주시면 됐고 어디 실밥이나 이런 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코트에서 끈이 들어가잖아요. 끈이 들어가는데 옆에 부분에 쿠사리, 실로 이렇게 만드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드는 걸 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쿠사리로 이렇게 딱 끈 부분 딱 만들어서 벨트 딱 넣고 입으시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취향 따라서 주머니 아웃 포켓 만드셔도 되고요. 뭐 그런 거 약간 기장 좀 길게 하고 품 길게 하고 주머니 좀 만들어서 이렇게 아웃 포켓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앞뒤로 쓸 수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끈감까지 잘 넣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커팅 후드 코트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뭐 후딱후딱 하니까 옷이 벌써 되고 있잖아요. 그죠? 참 쉽죠?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저 립바는 오늘 이렇게 영상 그 편집을 좀 바꿔서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영상이 더 낫나요? 계속해서 저 립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쁘고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